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주말을 잘들 보내고 계셨죠? 이제 일요일 날 오후 9시 40분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좀 급하게 찍는 이유는, 육과장이 국내 주식을 매매하는 투자법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 날 요걸 종목을 매수할 거기 때문에 일요일 날 저녁에 급하게 찍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면 보는 사람이 100명도 안될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그러니까 관계 없겠죠. 아주 적은 인원들만. 단지 저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던, 안 보시던,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을 매수할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공부를 어디서 조금 하신 분들은 또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요거는 오로지 차트 가지고만 일단 매매를 할 겁니다. 물론 재무제표라든가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봅니다. 몇년 연속 적자 기업 이런 것들은 그냥 빰따구대로 다 걸러냅니다. 아무리 단기적으로 봐도. 그래서 요 종목 매매할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세요. 개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죠, 개인. 그죠? 그죠? 외국인들은 별 반응 없고,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 육과장, 너 예전에 네 영상 보니까, 개인들은 팔고, 기관 외국인이 뭐,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좋아한다며? 이건 안 맞잖아. 참, 이게 답답한 분들이 하는 말씀인데요. 주식을 투자하면서 매번 자기가 배운 한두 개 갖고 똑같이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식이 그렇게 쉬우면, 서울대 간 친구들이 떼돈 벌어야죠. 그죠? 그래서 좀 다르게 대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 딱 보고, 매집봉 떴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어디서 또 이상한 거 배워보신 분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하면 몰라요.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매수를 해서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대응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대응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여기 지금 이 바닥을 찍었던 요 저점 있죠? 요 저점. 요 저점. 요 저점 라인을 깨면 바로 손절할 겁니다. 내일 매수해서 거의 해봐야 한 7%에서 한9%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요거는 요 바닥 저점까지 봐도 돼요. 한 15%까지, 마이너스 한 15%까지 버텨도 되거든요. 일단은 요 7%에서 9% 정도만 볼 겁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미리 예고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5%까지 갈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보통 눌리고 많이 가기 때문에. 근데 7%, 9%를 잡은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손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정말 내가 예상치 않게 안 눌리고 수익이 났어요. 바로 매수해서. 그러면 분할 매도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운용을 해야지만 누적적으로 수익이 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종목을 하나 꼽아서 월요일 날 매수할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종목을 잘 잡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올라가잖아? 욕심이 나. 원래 한15% 봤어. 근데 어떻게 돼? 한15%가 며칠 만에 왔어. 그럼 어떻게 돼? 야, 이거 2배까지만 볼까? 막 찾아봐, 뉴스를 막. 야, 이거 3배짜리야. 그러다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아, 18, 그때 팔 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올라오니까, 본전 오니까. 아, 그래, 5% 먹고 팔자. 30%까지 갔던 건데. 그럼 어떻게 돼? 얘 이렇게 날아간다고. 그죠? 두 배! 이런. 그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손절 라인 딱 지키기로 했어. 했는데 이렇게 딱 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 딱 깨고, 종가로 딱 깨니까 뭐야? 아, 이건 골파기인가? 좀 버텨봐. 좀 반등 나와. 거봐. 반등 나오잖아. 골파기 맞았네. 근데 여기 저점을 또 깨. 그럼 뭐라 그래요? 여기서. 아, 세력들이 공매도 쳤네. 그때 가서 막 이유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막 호재 찾아보러 다니고, 막 종토방 들어가서 막 같이 막 으쌰으쌰 영차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데서 이제 막, 리딩하고 이런 업체들 눈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돈 날리고 나서.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테크트리예요. 처음부터 이 리딩방에 빠진 사람 없어요, 대부분. 제가 아예 예고를 해드리고, 요 종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월요일 날 일단은 매수를 하고, 그 다음 주겠죠? 다음 주 주말 중에 제가 한번 종목하고 이런 거다 공개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이걸 왜 이렇게 샀고 어떻게 대응할 거고 너는 이 종목을 고르기 전에 어떤 걸 받고 이런 것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고르는 건 되게 쉬워요. 얘 고작 이런 거 보고 종목을 고른다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칙도 공개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요번 주 주말에 한번 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 나올지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